왕관했으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로 인한 휴장을 앞두고 양시장 모두 숨 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또 어떤 전략과 종목으로 대비를 해두면 좋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짜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82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갈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들과 더 많은 소통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신호주 그리고 이주연 대표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금요일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이번 한 주 시장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쉬지 않고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장은 뭐 최근에 미국의 CPI라든지 PPI 지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 체크포인트가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뭐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고 보기에는 대내외적인 악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 오르는 걸 보면은 오늘 오른 종목을 보면 뭐 동방이라든지 KCTC라든지 이게 다 독일의 라인강이라는 이게 이제 말라버려서 물류대란 급증 때문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딘가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이 좀 이제 대박 조짐이 보인다기보다는 무언가 안 좋은 일이 터지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주 같은 것도 뭐 동방이라든지 KCTC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고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도 폭우 때문에 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기후변화라든지 식량 위기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서 증시의 발목을 잡을 법도 한데 시장은 뭐 영차영차 계속 쭉 오르고 있어요. 아무튼 CPI 발표하고 PPI 발표는 끝났기 때문에 단기간 악재는 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주요 키워드 그런 걸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에 걸맞는 노출이 좀 잘 되는 종목을 선택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종목으로 이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이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단계적인 악재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 이주연 대표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은 좀 이제 3일 연휴를 앞둔 금요일 같은 그렇죠. 금요일 다운 시장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심심한 시장이었고요. 뭐 재료라 주도하는 재료라던가 아니면 테마가 딱히 뭐 힘을 쓰거나 아니면 두각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점들은 딱히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냥 굳이 따지자면은 뭐 오전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조선 기자재들 아니면 로봇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보여줬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개별 이슈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아직까지도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한창 발표가 되고 있는 그 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이 또 굉장히 잘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섹터별 그 개별 종목별 이슈 따라서 좀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좀 개별 이슈들을 좀 주목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제가 오늘 장의 한마디를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때라고 정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그동안 많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테마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재무제표가 막 빨간 종목들 있죠. 이제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재무제표가 다 필요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게 됐죠. 실적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실적을 안 볼 수는 없고 이제 원칙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시고 주식은 도박이 아닌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환기를 해주시고 원칙을 좀 지켜서 좀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어떤 테마에 강한 힘이 몰리는지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역시나 원칙의 중요성, 실적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실적과 테마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주도주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순위 변화부터 확인을 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해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 또 순위 변화를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주현 대표가 또 2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앞으로 1위까지 쭉쭉 뻗어 나갈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은 포트 정비 구역 들어가기 전에 어제 주백사 전문가가 방송에서 다 안내를 못 해드렸던 캠트로스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수 범위가 9,500원에서 1,5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캠트로스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사조 동화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동화원이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한 2%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조 네. 동화원 지금 어떻게 종가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사조 동화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대만에서 뭐 수출 그걸 중국에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한 품목에 이제 물고기가 좀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업종인데 최근에 뭐 철광주다든지 그런 이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결국에 미중 갈등이 심화돼서 결국에 일어나는 건데 최근에 오늘 나온 기사들 보면은 사드 배치에 대한 기사도 있거든요. 결국에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떤 이슈냐면은 미중 갈등을 좀 고조시킬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일단 철강주가 먼저 올라간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조 동원도 곧 차례가 오겠죠. 최근에 뭐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좀 이어졌고 그 전에 사놓은 매물이 어디 있냐면은 보통 1,700원, 1,800원 여기 구간입니다. 일단 뭐 매수한 가격대, 외국인들의 매수 가격을 보면은 일단 뭐 저희보다 평당가가 뭐 낮을 리는 없을 텐데 일단 제가 목표한 가격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고 일단 투자 포인트 자체는 인플레이션과 미중 갈등의 수혜 이 두 가지를 체크하고 가시면 될 듯합니다. 네, 목표가 1,950원까지 보유하자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삼현철강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상승 흐름은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현철강도 아직까지 뭐 시원한 상승세는 없긴 한데 일단 네. 잘 올라가고 있네요. 상방으로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아, 삼현철강 같은 경우가 이번에 철강에 대한 그 관세 부과 그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가 일단 소고기에 대해서 뭐 중국이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슈가 보이면서 철강주가 일단 아쉽게도 금강철강이 좀 대장이었습니다. 금강철강이 대장이었고 삼현철강은 이제 뒤를 따라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뭐 오늘 시간 외의 거래들 보니까 뭐 경남스틸이라든지 삼현철강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장 마감할 때 시간 외 거래에서 6,060원 정도에서 이제 마감된 걸로 아까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거는 목표가까지 뭐 제가 크게 뭐 욕심낸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과 이제 제조를 보고 들어갔으니까 6,400원까지는 별 무리 없이 보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크라운 제과의 흐름을 보도록 할 텐데요. 크라운 제과는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한번 상악하를 쳤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아마 다시 한번 또 시세가 슈팅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 있으신 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 네. 일단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 뭐 수익 실현을 하려면 할 만한 구간은 뭐 충분히 있었어요. 예. 어제 뭐 9%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만족할 수익이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미중 갈등이 펠로시 장관이 처음 방문했을 때 이때 상한가를 간 종목이 오히려 크라운 제과였기 때문에 앞으로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종목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좋은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이 시장 상황의 트렌드에 맞게 여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조 노출이 자주 되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좀 눈치 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섹터들이 하나씩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차트를 좀 바꿔간다는 거, 차트에 이제 추세가 바뀌는 그런 흐름 기대해 보시고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다양한 기업이니까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보유하자 말씀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원일특강 보도록 할게요. 원일특강도 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원일특강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원일특강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종목 말고도 휴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요즘 뭐 물류 쪽이나 철강 쪽이나 실적을 발표하는 걸 보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주식이 있고 진짜 실적이 좋아가지고 너무나도 좋아져가지고 돈을 떼돈을 벌어가지고 상승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이 종목 말고도 뭐 휴스틸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갑자기 뭐 이거 몇 분 되지도 않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거의 점상을 가듯이 상한가를 말아줬는데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그런 이슈들 그리고 세아제강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일특강도 이제 꾸준히 보유하시면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일단 철강 가격 상승도 상승이지만 최근에 뭐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노후된 뭐 파이프관 그런 것 때문에 원일특강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니까 이것도 목표가까지 홀딩하시죠. 네, 13,500원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케이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는 현재까지 25% 아주 좋은 수익률을 냈고 수익 실현을 어제 한 종목인데요. 케이프는 이제 여기서 목표가 이미 뭐 터치를 했을 때 파셨네요, 전문가님? 아, 네. 어제 같은 경우가 5,200원, 이틀 전에 5,230원까지 갔는데 요거 역시 이제 반사 이익의 수혜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달러 환율이 오를 때마다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목표가 5,000원까지 안전하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A라는 기업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뉴스에 요즘 자주 노출되는 게 있습니다. 뭐 강달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식량 대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결국에 그 모든 키워드, 갈등 그런 이슈가 결국에 모이는 한 지점은 그 인플레이션하고 뭐 강달러 그쪽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 자체도 뭐 증시는 올랐지만 여전히 1300원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여전히 뭐 강달러인 게 이제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케이프는 저희가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가서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던 거고 뭐 아쉽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수익 실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홀딩을 좀 이제 원한다 싶으면 6200원 보면서 이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 실현했는데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6,200원까지 지켜보자라고 추가적으로 예스해드렸습니다. 자, 샵826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더 실시간으로 상세한 피드백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제노레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레이도 지금까지 13% 현재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주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제노레이는 제가 오늘장도 원칙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노레이가 거기에 많이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실적이 안 좋아도 잘 가는 종목들은 정말 잘 갑니다. 요즘 같이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기도 하고요. 상당히 또 실적을 이제 안 봐야 되나 보지 말아야 되나 오히려 실적 안 좋은 애들이 더 잘 가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특히나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 20% 이렇게 급락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주식 시장이 이제 뭐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선택의 문제잖아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상승을 할 수 있고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데 하락을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노레이라는 종목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노레이는 상당히 뭐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꾸준히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또 단단하게 바닥 잡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우리 21선 이 장기 평소 21선을 타고 가는지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지받고 잘 이제 귀엽게 올라가주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통 요즘 흐름 자체가 한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 이 한번 윗꼬리로 끝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노레이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슈팅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 짚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케이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카도 현재까지 한 5%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워낙 뭐 바닥에서 종목을 잘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참 안전하게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카는 또 기관도 꾸준히 잘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케이카는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을 때도 바닥권에서 이제 이제서야 슬슬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또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바닥 찍고 또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반등을 해줬을 때 그 고점에서 바로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 그 고점의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한두 번 이렇게 흙무기를 좀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외형 확장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케이카도 이제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비 소식이 비가 지금은 그쳤지만 또 다음 주 광복절 지나서 또다시 폭우 소식이 있다고 해요. 폭우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또 기대감이 유입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어제 제시해드린 SK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케이카랑 흐름이 비슷해서 굳이 AS 종목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케이지 ETS 이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케이지 ETS는 아직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케이지 ETS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종목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얘는 이제 시간 문제다. 여기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열심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케이지 관련해서는 또 이슈가 또 있었죠. 쌍용차 관련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쌍용차 주인이 된다라는 뉴스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인수에 300조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또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실적 올라주기도 하고 수급이 또 잠깐 들어와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쌍용차 인수권 관련해서 케이지 그룹주들이 이제 채권 변제율을 원래 6.9% 정도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채권단들이 좀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는데 채권 변제율을 이제 13% 정도대로 이제 올리면서 채권단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순조롭게 쌍용차 인수권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쌍용차가 또 거래가 재개가 되고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신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반응이 또 좋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감 유입으로 올라가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쭉 기대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SFLC 보도록 하겠습니다. SFLC 오늘 23% 수익을 내고 오늘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덕분에 이제 2위까지 단숨에 또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1위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SFLC 이제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에 통과하면서 요즘 이제 수소 관련주들에게 힘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조금 더 욕심 안 내시고 잘 그냥 정리하셨네요. 솔직히 예. 말하면은 고민을 네. 진짜 많이 그랬을 했어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하고 머리도 막 싸매고 이거를 좀 왜냐면은 분명히 더 갈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 쉬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정리를 하는 걸로 이제 고통 끝에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매도를 못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고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제가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요. 다른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에 비해 좀 늦게 출발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S퓨얼셀도 같은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죠. 범한퓨얼셀 이런 다른 두산퓨얼셀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굳이 이 S퓨얼셀이란 종목을 드렸던 이유도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아직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도 목표가를 원래는 한 28,000원, 27,500원에서 28,000원까지 28,000원까지 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때까지 목표가 잘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주현 대표는 정리를 했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또 28,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숨에 2위로 올라선 수익률 100%를 넘기고 있는 이주현 대표와 더 많은 소통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826번으로 이주현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주현 대표가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일단 지금 아무래도 종목별 차별화, 이 섹터별 차별화가 굉장히 또 심각하다기보다는 네. 그렇게 진행이 네.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난 잔치에 또 먹을 게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장은 또 흐름이 괜찮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움직임이 없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시장을 잔치집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섹터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을 또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더 많은 좋은 종목들 온라인 방송에서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좋은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전쟁 플러스 이상기후는 인플레이션 심화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으로도 물가가 올라가고 이상기후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네. 밀고 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좀 피할 수가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럼 인플레이션의 쇠주를 가지고 오신 거겠네요, 전문가님. 네, 최근에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내렸지만은 그렇죠. 이 폭우라는 것도 결국에 뭐 농작물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뭐 영국에도 가뭄이 엄청나게 심하게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의 라인강 그 이슈 때문에 물류 대란이 나오는 좀 이제 그런 불상사도 일어났고 무언가 안 좋은 해프닝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만한 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전시 상황이기도 하고 러우 같은 경우는 아직 전쟁도 안 끝났고 뭔가 이제 불이 탔는데 장작 같은 걸 이제 꺼질만 하면 누가 이제 하나씩 이제 계속 넣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수혜가 노출이 좀 자주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종목도 지난번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이제 수혜주 아마 좀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매매는 이런 쪽으로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 힌트에서는 좀 이제 좀 맞추실만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를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농사도 이제는 스마트하게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럼 스마트팜 관련주 뭐 이런 걸까요? 아, 네, 그렇죠. 최근에 뭐 바로 맞추셨는데 네. 이 스마트팜이란 게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을 좀 이제 하고 있냐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뭐 수출길이 막혔지만 이제 식량 대란으로 인해서 곡물이나 이제 비료, 사료 특히 이런 쪽에서는 그냥 나라들이 그냥 빗장을 그냥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수출을 안 하고 그냥 생산하는 거는 그냥 자기네 국가에서 이제 다 써버리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농기계 관련주는 연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뭐 CF 인더스트리 같은 종목들 있죠. 좀 요즘 강세를 좀 보이던데 식량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농업인 뭐 육상원 쪽에서 이제 3만 명에서 뭐 4만 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국내도 이제 스마트팜 계속해서 이제 밀어주겠다. 그런 이슈를 이제 만들어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올라버린 뭐 여기서 종목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한일사료, 팜소리 제가 이제 워낙에 또 고소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고 실적까지 좋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잘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농업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알 것 같으세요? 너무 이제 범위가 넓어가지고 네. 이제 뭐 스마트팜에서는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네. 이 종목도 이제 좀 빠지기는 했는데 과연 이것이 또 우리 호주 대표님의 기준에 맞는 하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TYM 아니면 대동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요즘에 TYM도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은 뭐
몇 퍼센트 빠진 걸까요? 한 40% 하락을 해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얘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TYM 아니면 대동? 네, 일단 비슷했지만 네. 일단은 아닙니다. 실적 자체는 TYM처럼 정말 좋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종목이지만 정답은 아닌 걸로 치고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경사나라 수익 농사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정답을 알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 네. 네. 포인트를 딱 찍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예. 뭐 힌트 자체가 제가 너무나도 좀 이제 안에 꼭꼭 숨어 있는 그 종목을 좀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료 관련주나 한일사료, 카나리아바이오,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뭐 우성이라든지 걔네가 뭐 우성 사료였을 때는 유명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성으로 바뀌어가지고 별로 재미는 없는 주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가 일단 한일사료 같이 많이 올라갔지만 뭐 지금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실 가져올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 또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바닥에 충분히 있으면서 실적이 정말 받쳐주는 종목들 그리고 나는 너무 이제 테마로만 움직이는 걸 싫다 하시는 실적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잘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샵 826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신호주 대표와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들어볼 시간인데요.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주연 대표의 힌트를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총 10분에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문자샵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 꼭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고환율 지속 최대 수혜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환율이 뭐 여전히 1,3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좀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예. 그렇죠. 이제 계속 차트를 환율 차트를 살짝 가지고 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더라도 한 1,300원 이상에서 좀 상회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뭐 1,32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지금은 많이 하락 안정화가 됐다라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여전히 1,300원 이상에서 계속 그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래 1,300원을 돌파를 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10년 만에 있는 고환율 시대다라고 하면서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높은 환율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고환율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또 올라가면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조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해운 관련
관련주들이죠. 달러로 돈을 받는 그런 업종이 굉장히 또 고환율 시대에서는 호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도요. 그 관련 해운, 뭐 물류 뭐 이쪽이겠죠.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원자재, 유가 하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가가 지금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일단 업종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종목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이상기후 독일 물류마비 위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지금 뭐 라인강이 말라가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앞서 또 전문가님도 이상기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류 쪽이겠네요, 전문가님? 네, 예. 맞습니다. 네, 물류 쪽인데요. 예. 이제 아까 호준 대표님 말씀하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저의 두 번째 힌트도 비슷합니다. 이제 라인강이 말라가면서 이상기후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 우리나라는 살짝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을 수가 있는데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뭐 물 씻는 시간도 5분으로 제한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지금 최대 폭염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 힘겹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라인강도 지금 말라가면서 이 물류들이 발이 묶였다고 해요. 물류들이 발이 묶여 폭염이 또 더위가 너무 쨍쨍하다 보니까 비도 안 오고 더위가 쨍쨍하고 이러니까 강의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요. 수심이 낮아지니까 강을 통해서 물류를 이동을 시키던 그런 물류 회사들이 지금 발이 묶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회사들한테 더 돈을 더 얹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네, 물류 관련주라는 것은 일단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 물류 네. 관련주. 전문가님 물류 관련주를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지난번에 저도 물류 관련주를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예. 저도 인터지스라는 종목을 한번 그렇죠. 가지고 온 적이 예. 있고 그리고 뭐 이주연 대표가 종목을 골랐으면은 일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CJ 대한통운을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고 여기에서 굳이 추리한다면 KCTC나 좀 동방 이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나요?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틀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틀리다고 하네요. 네. 자, 어떤 종목일지 이 두 종목을 빼고 물류 관련주 중에서 한번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이주현 대표가 준비한 전략주 종목명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한 번, 솔직히 갈 듯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전문가님들이 이제 더 이상 힌트를 잘 못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네, 고뇌가 느껴집니다. 앞서서 우리 신호주 대표는 점을 찍으셨는데 우리 주현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따옴표를 찍으셨습니다. 이거 한 솔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쉬웠나요?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제. 아 이게 너무 범위를 넓게 드리니까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예. 그러셔가지고 좀 오늘은 이렇게 좀 귀엽게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쉬웠군요. 제가 앞으로는 좀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솔직히 갈 거 솔직히 한번 갈 것 같은 그런 차트를 또 그리고 있고요. 또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굳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가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추세 전환을 한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근데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 들어와 주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태웅로직스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테크놀로직스도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바닥 따지기 좀 하고 수급 들어와 주면서 이제 올라왔고 이제 테크놀로직스가 물류 관련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대장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이 그 종목인데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SK 렌터카라던가 이런 종목들과 굉장히 비슷한 자리를 그리고 있으니까 잘 추측해 보셔서 쿠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물류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이제 많이들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그 종목명 정답을 올려주시면 10분에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커피 쿠폰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주현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주 대표님,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까 뭐 세 번째 힌트에서 다 눈치 채셨겠지만 예.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일단 경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여태까지 뭐 재료 같은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자리 같은 게 지금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난 자리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여기에서 많이 터졌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이런 별 볼 일 없는 자리에서 갑자기 뭐 상한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장대 양봉을 뽑아낸다든지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론이나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애플페이 이슈라고 해가지고 한국정보통신도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그리고 뭐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 특히 IMF를 좀 겪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치를 떠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여기 같은 부분에서는 차트가 바닥이고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19년에는 영업이익이 87억 원, 20년 그리고 143억, 20년에 168억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1분기에만 422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냈어요. 뭐 무려 지난 연도 대비 이미 두 배의 수익은 이미 달성한 상황인데 뭐 사료값 그리고 뭐 비료 가격 상승 등으로 다 이런 상승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식량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 범위 같은 경우에는 11,000원부터 이제 12,000원 근데 최대한 싸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호주 대표가 준비해온 전략주는 경농이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플레이션 심화됐을 때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매수 범위는 11,000원에서부터 12,000원,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3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라인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이어서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의 전략주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전략주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풀어주신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가격 전략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방송으로 종목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가까지 다 설정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뭐 하셔도 됩니다만 이제 뭐 푸드나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에스퓨얼셀처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요.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뭐 더 큰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카톡방에서도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좀 더 큰 상승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랑도 소통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좀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 준비한 이 물류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더 많은 또 정보들을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좀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네. 월요일은 쉬고 이제 다음 주는 4거래일밖에 없는데 네. 어떤 전략으로 다음 주 대비를 하실 건가요? 일단은 현재 미국 선물이 좀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뭐 특이 사항만 없으면 뭐 국내 증시도 뭐 다음 주에 뭐 무난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근데 지금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애써가지고 무시하고 미국 증시도 거의 쉴새 없이 오르는 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 번씩은 이제 체크를 해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조정을 받을 때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뭐 퀄컴,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인데 일단은 이재용이 좀 사면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호재가 되었어요. 근데 뭐 납품 지연이라든지 중국 봉쇄 같은 게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악재하고 호재가 공존을 이제 하는 상황이라면 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바닥에 있는 종목과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게 괜찮다는 전략이고 뭐 인디언 기우제라는 매매법이 있습니다.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매매법인데 근데 무작정 그냥 땡볕에 그냥 기우제를 지내면 안 되고 구름이 끼거나 좀 이제 천둥번개가 치거나 좀 이제 그렇게 노출이 자주 되어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이제 기우제를 지낸다면은 좀 이제 평소보다는 빠르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재료가 노출이 되어 있는 종목을 위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재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주현 대표님은 다음 주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네, 일단 소문난 잔치집에 또 먹을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를 살짝 보면은 이제 최근에 상승이 사실 거래량이 좀 동반된 상승이 아니고 거래량이 좀 많이 빠진 부족한 그런 상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일단 부족하고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뭔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을 때도 좀 밑꼬리를 달고 빠지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승하는 걸 보고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는 사실 고점에 물리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런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선취매하는 자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좋은 종목들,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잘 발굴을 하셔서 선침에 하시고 수익 챙겨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다음 주장 전략과 함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안내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826번으로는 이주현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소통들 이어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얼마나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요? 네. 네,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또 요즘에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맨날 아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또 어떤 걸 가져가야 여러분들한테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 무방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좋은 종목, 숨은 진지 같은 진주 같은 종목들 잘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클릭하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주현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26번으로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저 전문가와 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전문가 있으셨다면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그 전문가와 또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좋은 전략과 종목들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